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망이 불길처럼 퍼질 거다. 선별 지급 결정을 따르겠다면서도 이재명 지사가 밝힌 심경이 하루 종일 뜨거운 감자였습니다. 당장 제명해야 한다. 민주당 내 반발에도 부닥쳤습니다. 과연 이 지사가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싶긴 합니다. 김윤수 기자입니다.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새벽 SNS에 미안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. 정부와 민주당의 선별 지원 방침으론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젊은 부부가 지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쓴 겁니다.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게 뚜렷이 보인다며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 경고했습니다. 그동안 이 지사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선별지원 방침에 정부와 연일 각을 세워왔습니다. 국민 1인당 30만 원씩 줘도 0.8%에 불과한데 그거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어요? 하지만 문재인 정부까지 거론하며 비판한 건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. 당에선 이 지사의 발언을 두고 반박이 이어졌습니다.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 지사를 겨냥해 당정청에서 결정이 난 사안인데 계속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선 해당 행위자인 이 지사를 제명해야 한다, 내부 총질 그만하고 탈당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 논란이 일자 이 지사는 정부 일원이자 당원으로서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오로지 충심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.